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아, 요즘 뭐 건물들 보시면 기본 매매 가격이 뭐 15억 이상, 많게는 20억 이상 되는 건물들 참 많죠.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10억 이하 건물입니다. 위치도 너무 좋아. 여기가 바로 이제 계명대학교 대면 캠퍼스입니다. 여기 바로 남산역 인근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오늘 건물은 자, 요 건물입니다. 요 건물. 이거는 건물 전면이 아니고 건물 후면입니다. 후면으로도 이제 대리석으로 마감을 다 시켜놨고요. 그리고 후면이 접하고 있는 도로가 6m입니다. 후면이 6m면 전면이 접하고 있는 도로는 8m입니다. 그래서 남쪽 북쪽 도로를 접해 있는 건물이고요. 그렇다 보니 건물에 허실 없이 아주 잘 올라갔고요. 그리고 위치가 일단은 너무 좋습니다. 위치가 여기는 바로 남산역과 남산역 주변에는 각종 상업시설들도 있고 시내 쪽에서 나오는 임대수요도 이쪽을 많이 찾으시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대면 캠퍼스와 그리고 영남이공대 그리고 교대생까지도 이쪽으로 학생 수요도 참 많은 그런 위치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는 이제 북쪽 도로인데요. 북쪽 도로 이쪽이 건물 전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건물 전면이고요. 지금 여기서 요 길로 조금 내려가면 바로 대명시장입니다. 대명시장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 거주하시면서 주변의 생활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주 편리한 그런 위치이고요. 그리고 남산 역세권을 하고 있는 위치라서 교통환경도 아주 편리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 지금 여기가 현관인데 현관 입구도 대지 평수에 비해서 아주 넓게 현관 입구를 잘 빼두셨네요. 그래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층에 이렇게 들어왔고 1층도 이렇게 뭐 현관부터 들어오는 이 복도식이 참 넓어요. 그리고 계단실 밑에는 이렇게 창고도 하나 있는데 요 창고 한번 열어볼게요. 자, 창고도 여기 뭐 타일이라든지 건축하고 남은 자재들을 계단실 밑에 보관을 많이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아마 창고인 것 같은데 아, 여기도 창고네요. 여기는 뭐 다른 뭐 자재들, 뭐 큰 자재들 보관하기는 딱 맞는 그런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면 제가 영상을 촬영했던 남쪽 도로, 남쪽 도로 주차장에서 바로 건물로 진입할 수 있는 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CCTV는 여기 3개, 4개 채널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고 건물 주인 세대도 현재 공실인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복도도 전부 타일로 마감이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2층은 원룸이 3가구입니다. 여기는 이제 임대가 좀 특화된 위치입니다. 학생 수요가 참 많은 위치이기 때문에 2룸, 3룸까지 솔직히 좀 필요 없어요. 여기는 전부 다 원룸 베이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이 동네에 임대 수요에 맞게 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게 원룸이기 때문에 그런 동네 분위기에 맞춰서 이렇게 세대 구성을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원룸이 3가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옵션은 뭐 다 들어가 있어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가 3인지는 기본 옵션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리에는 주인세대 독채입니다. 주인세대 독채이기 때문에 뭐 혼자 뭐 옆에 가구가 없어서 편하게 주인세대 쓰실 수가 있고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주인세대 현관 입구입니다. 뭐 신발장 아래에도 뭐 신발을 벗어서 뭐 보관하기 쉽게 이렇게 보관하기 쉽게 신발장 밑줄 좀 드러났고요. 그리고 사면동 중문, 그리고 내부는 방 3칸과 주방 거실로 된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바로 주방이 바로 보이고요. 그리고 주방 옆에는 바로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을 이렇게 아일랜드 장을 하나 짜서 거실과 주방 공간을 분리시켜 놨고요. 그리고 전장형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거실 천장도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내부 평수는 아파트 한 24-25평 정도, 그 정도 평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넓은 대지가 아닌데 뭐 대지 평수보다 대지 평수에서 이렇게 구조라든지 방 크기는 참 잘 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조를 잘 뺐는 게 여기 또 베란다가 있는데 거실이 그렇게 좁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베란다는
요즘에 많이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손님들 나오시면 베란다 찾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요즘은 이런 공간까지 있어서 뭐 화분 키우시는 분들 그분들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빨래 세탁하고 바로 빨래 넣을 수 있는 공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주 활용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남쪽입니다. 남쪽이면 앞에가 테니스장인데요. 여기 학교에서 운영하는 테니스장 같아요. 그래서 높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전망 가리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려서 그런데 여기가 정남향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방은 이렇게 LED 식탁등으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인덕션하고 상하부장도 넉넉하게 장이 잘 짜여져 있고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냉장고는 한 대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대까지 놓으려면 조금 공간이 협소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을 하나 짜두셨는데 여기는 화장실 들어가는 바로 입구입니다. 입구 앞에 이렇게 장을 짜두셨네. 뭐 수건이나 이런 걸 보관하기 참 좋을 것 같고 여기가 욕실인데 욕실도 뭐 샤워 호스 하나 설치를 해뒀고요. 그리고 여기 샴푸라든지 그런 걸 놔둘 수 있고 보관할 수 있게 이렇게 홈을 하나 파두셨네요. 그리고 수출구멍도 아주 큼직하게 있어서 물은 잘 빠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좌측편에 안방이고요. 안방도 남쪽으로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부 다 한쪽 벽면에는 장을 짜서 이렇게 마감을 해두셨는데 요 장은 한샘 제품으로 지금 장을 다 짜두신 것 같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옷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불 같은 거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안방에는 에어컨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실하고 주방 그리고 욕실 보여드렸고 여기가 작은 방인데요. 작은 방은 이렇게 두 개로 두 칸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입고 들어가는 요 좌측편에도 이 공간을 가만히 두지 않고 이렇게 장을 하나 짜두는데 장이 깊어요. 제 팔이 저 끝까지 안 닿아요. 깊어서 여기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아주 넉넉할 것 같고요. 요 방은 좀 요게 제일 작은 방이고요. 제일 작은 방 한쪽 벽이 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벽이 통창이라서 확 트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는 이제 중간방인데 중간방은 뭐 어느 아파트 30평대라든지 그런 평수의 작은 방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에어컨을 설치할 자리는 표시를 해뒀어요. 여기 전기 콘센트 있고 스티커 하나 붙여놨는데 저기가 안에 배관이 매립이 되어 있다든지 그렇게 표시를 해뒀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 세대까지 보여드렸고요. 어찌 뭐 10억 이하의 신축 건물에 이렇게 주인 세대 깔끔한 구조로 잘 빠져있는 건물이죠.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위치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옥상 올라가서 주변 환경 보여드리고 내용도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새 건물이다 보니까 크게 뭐 흠잡을 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매매되기 전까지도 아주 내부도 깔끔하게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보통 매매되기 전에도 막 내부가 신발 신고 들어가고 지저분한 집들이 많은데 아주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자, 옥상도 올라왔는데 여기가 방수도 현재 우레탄 방수도 마감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축구멍 쪽으로는 구배를 잘 줘놔서 물이 고일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옥상 방수도 아주 탄탄하게 잘 해두셨고요. 자, 주변 환경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바로 앞쪽이 알록달록한 건물 보이시죠? 저기 앞쪽이 바로 대명시장입니다. 대명시장이고 그 뒤편으로는 KCC 아파트죠. KCC 아파트 뒤에 이랜드 타워 그리고 여기 이쪽에는 반곡의 역 가는 방향입니다. 그 앞쪽에 신축 아파트 여기 자이 하늘채 아파트입니다. 이제 곧 입주를 하죠. 위치가 좋다 보니까 뭐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요 바로 집 앞이 여기가 이제 계명대학교 대명 캠퍼스입니다. 여기 안쪽에 보면 캠퍼스 대학교 안쪽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담벼락이 쭉 있는데 바로 여기에 대학교랑 붙어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임차되어 있는 세입자 분들도 대부분 학생입니다. 학생. 그리고 여기는 세 걱정은
단 1도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원룸 6개, 주인 세대 총 7가구에 대지 142제곱미터, 건물 260제곱미터, 건축년도 21년 3월입니다. 현재 매매가 9억에 나와 있고요. 대출 4억, 주인 세대까지 모두 임대를 하게 되면 인수 가격도 좋습니다. 1억 8천에 인수가 가능하고요. 현재 건물에 나오는 수익 276만원, 이자 제외하고도 166만원의 수익률 11% 나오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주인 세대를 거주를 하신다 하셔도 인수 가격이 4억 1100만원, 뭐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 있죠. 요즘 어느 신축 건물들 비교해보면 이 가격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모로 이런 위치라든지 뭐 주변 그리고 임대료 뭐 수익률 등을 봐도 오늘 건물 정말 괜찮은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정말 부담없이 인수가 가능한 1억대 인수가 가능하고요. 뭐 주인 세대 거주를 하셔도 되고 뭐 세를 놓으셔도 되고 매수 조건에 맞춰서 지금 비워뒀기 때문에 입맛대로 조율해서 놓으시면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건물 직접 한번 보러 나오시면 저는 더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되니까 영상도 한번 꼼꼼히 보시고요. 그리고 영상 아래 제가 설명란에다가 건물 주소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한번 보시고 주변 환경 둘러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한번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